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 백걸음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에입니다. 러시아에서 65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T-90M이 처음으로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90M은 러시아의 유일한 3.5세대 전차입니다. T-90 전차의 현대화 개량형 버전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큰 피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은 도네츠 인근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파괴시켰습니다. 드니프르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교량을 목표로 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전투 관창인데요. 마리우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조우스탈에서 러시아군이 들어온 데 성공해서 치열한 전투를 한 끝에 내쫓았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조우스탈 내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콜라이브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브에 대한 러시아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28 강습여단이 120mm 박격포를 통해 러시아 BMP-3를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 니진의 바레토포스크에 위치한 군 입영사무소에 어떤 러시아인이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러시아군 전사자 중에서 모스크바 출신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헬기를 이용해 핀란드를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한 압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하마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중동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친서를 보냈습니다. 불가리아는 이러한 요청에 모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두고 석유 수입을 금지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많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코브라 레이더 시스템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570개의 발전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통신국, 대피소 등 전기가 필요한 여러 곳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몰도바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